이 주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을 내버려 두면은 어느새 사람들이 잘하게 되거든요. 우리 아들들 때문에 배워지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감사해. 휴먼 메디컬 프로젝트 산 넘고 물 건너. 혹시 진짜 긴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되거나 빨리 찾아야 될 분 그런 분 있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세요. 네. 심하시고 좌측 다리를 거의 못 쓸 정도로 증상이 심하시거든요. 밤에 주무실 때도 똑바로 눕질 못할 정도로 그 증상이 되게 심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똑바로 눕게 되면 다리에 있는 신경이 전부 다 땡겨지게 되거든요. 앉아서 자야 되는 그런 되게 어려운 분이세요. 자꾸 말러 한딱 다리 이렇게. 이쪽은 낫고. 그러니까요. 이쪽 다리만 지금 자꾸 마르시네. 깨고. 너무나 말라. 걸터 못했어요. 근데 수술을 다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야지. 자식은 몇 분 계세요? 셋이요. 세 분? 세 분 다 연락은 되세요? 큰 둘은 잘 안 돼요. 아프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다리 잔치를 못 쓰시게 되실 수 있대요. 아버지. 그러니까 반드시 수술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러나 뭐 묶는 걸 뭐 도끼에다 할 수도 없는데 뭐 지금은 보고 준대도 안 주잖아요. 지금 세상은 옛날에는 빚도 얻었었는데 지금은 보고 준다기도 안 돼요. 없는 사람 안 줘도. 치료비나 이런 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송국하고 병원에서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내일이라도 올라가셔서 아버지 수술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놔두시고. 사람 하나 살려주지 얼마나 고마워. 정말로 이렇게 옆에서 보는 입장도요. 죽어서 하루 이틀 아니고 죽기만 바라보는 것 같고. 자식들도 못 도와주는데. 잘 될 겁니다. 우리 아들들도 못 도와주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그냥 도와준다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닙니다. 자제분들도 다 하고 있으신 거고. 아버지 그러니까 마음 어머니 보셔서라도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요. 수술 잘 하시고 괜찮아 하시면 또 뵐게요. 아버지 고마워. 아닙니다. 다음 날 긴급수술을 위해 경희의료원을 찾은 송준섭 할아버지. 수술을 위한 정밀검진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곧바로 수술이 결정되었다. 환자분이 연령이 좀 고령이시고 수술 부위가 출혈의 소지가 좀 가능성이 많고 척추 신경 주변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신경 마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송준섭 아버님께서 회복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요. 과연 병세가 많이 호전되셨는지, 그리고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연락이 안 되셨던 아드님이 같이 와 계시다 그러시거든요. 아드님과 이렇게 만남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예.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네, 덕분에. 아니요. 아이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허리 좀 어떠세요? 많이 나으셨어요? 땡겨서 아무것도 못 만들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아, 통증 없어졌어요? 수술 후에 바로 다리 통증은 없어지셨어요. 아, 처음에 아프셔서 걷지도 못하고 하시던 건 싹 없어지셨고 지금 내일쯤이면 아마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막내 아드님이시고 큰 아드님이시고. 아, 그러시군요. 자주 찾아뵀으면 이렇게까지 병도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네. 아드님께서는 또 수고하세요. 고마워.
아버님 걱정은 많이 되셨죠? 또 아드님 할 수도 또 그러셨을 건데 수술 결정되신 거 들으시고는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제가 못한 거 해주시니까 고맙죠. 빨리 나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님 왕께 되시면은 뭐 해드리고 싶으세요? 해드리고 싶은 거 없으세요? 목욕탕 같이 가. 목욕탕. 야, 그래요. 그렇게 악화되더라 병원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냥 대고 있었던 제가 미안하죠. 아유, 별 말씀. 이렇게 못 낳고 죽으면 얼마 내가 한이 맺혀갔어. 그렇잖아요. 해볼 일 다 하고 죽음사 이제 마음이라도 안 아프지만 하볼 일 못하고 죽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나서진 게 좋아요, 진짜. 고마워,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가슴을 움직인다. 휴먼 메디컬 프로젝트. 산 넘고 물 건너. 네, 시청자 여러분. 휴먼 메디컬 프로젝트 산 넘고 물 건너. 아, 제목부터가 정말 아침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저희들과 함께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시겠다고 선뜻 나와주신 분들, 천사같이 예쁜 마음씨를 가져주신 분들, 여러분 그분을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이청아. 영화 늑대 유혹으로 2005년 대종상 영화제 신인 여우상 수상, 2006년 화제작 썬데이 서울로 주목받는 한국 영화계 수세대 히로인. 우리 창아 씨가 보니까 각오를 확실히 하고 왔어요. 몇 개 입으셨습니까, 솔직히? 네. 자, 위에 글 총 6개. 이렇게만 하시면 지금 히말라야 등반을 가셔도 손색이 없는 복장입니다. 저희 둘만 가서 지금 치료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 최첨단 버스에 의사 선생님. 야, 방송을 정확히 보셨어요. 서울 아산병원 무료 진료팀. 지난 11년 동안 13만 명의 소외된 환자들을 돌봐온 최고의 의료 봉사대. 자문교수 김형태. 책임 간호사 이순선. 간호사 우현진. 방사선사 조기현. 임상병리사 김상철. 목소리, 미모 그 두 가지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는 저 간호사 목소리만 들어도 통증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목소리. 아직 애인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희소식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르신들 병만 고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떤 가슴속에 있는 우람병 이런 걸 고쳐드립니다. 정식으로 소개하면 아세요? 팬네트 쫙쫙 날아올 겁니다. 잠깐만요. 왜요? 아, 겁이 나시가 아니고. 야, 보세요. 저 또 귀여운 모습도 있잖아요. 아산병원 진료진의 이단아. 아산병원 진료진의 질풍노도의 시기. 다른 선생님들 모두 시간에 맞춰 나오셨는데 혼자 머리에 무스를 받으느라고 10분 지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의료진료 자체보다는 본인의 외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 그러나 의료진료 할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조기현 선생님. 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소개 멋있게 해드렸고. 오늘의 방문 마을. 경북 봉화군 무리하면 수식 2위. 하루 3번 다니는 완행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 한 번 버스를 놓치면 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곳은 봉화군에서 가장 고립된 마을이다. 주민들 스스로 병원을 찾아 나서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 이곳에 산 넘고 물 건너가 간다. 드디어 저희들이 말이죠. 경북.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 아주 좋습니다. 멋을 포기하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이런 자세.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그 처음 뵀는데도 아, 남 같지 않고 꼭 아버님을 뵙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눈 크기가 아, 자국과 비슷하셔서 아, 예. 아, 굉장히 저보다 작은 것입니다만은 아, 병원에 자주 가실 기회가 있나요? 연 오지라 가지고. 예, 예. 자주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세요. 아이. 산에 안개 촥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예뻐. 너무 예쁘죠? 대박, 아이고, 언니. 언니. 예, 만나보고 싶어서 진짜. 아, 진짜요? 아이고. 예, 이게 봉깍지죠? 예, 봉깍지. 오, 그래요. 경장콩, 속청, 봉깍지. 이걸 이렇게 눈에 붙이면 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공각지. 공각지가 이렇게 씌면은 근데 저건 뭘까요? 주전자요. 아니 이게 주전자인데 왜 주전자를 저기가 아니 제가 설마 주전자 저게 주전자인지 몰라서 제가 모르겠습니까? 주전자하고 알람시계를 나무에 걸어놓는다는 것은 그러면은 시간이 되면 물을 들어가는 아 시간이 돼서 저게 알람시계 울리면 나무에 물을 주는 건너가다가 빠지면은 빠지면은 아유 아유 아버님 아버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아버지 저 뭔가요? 밥을 담아가지고 따라 먹던 주전자. 주전자 근데 왜 저걸 나무에 걸어 두셨어요? 아니 저 뭐 그냥 우선 저는 아시잖아요. 예. 그래 이제 내버릴 못 하고 제가 그걸 놓는 거지 뭐. 아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얘기가 모두 숲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무슨 말씀 여기 손녀 같으시죠 손녀 손 맞아 그죠 어리지 뭐 예쁘죠 우리 손녀도 저런 게 많아요 아 저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많대요 우리 할머니 표현을 빌자면 참 이런 거 드물어요 예쁩니다 이런 예쁜 게 드물어요 어 그래 모자 벗기면 얼마나 또 예쁜 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쓰세요 예쁘세요 안 예쁘세요 아 예쁘세요. 이거 조금 살았죠. 아 그죠. 네. 요거 붙이시고 한번 보세요. 똑같이 다 붙이시고 살 한번 잡아 주세요. 그래 어머니. 한번 잡아 주세요. 어머님도 허락하셨는데. 잡아봐요. 뭐 왜 울어? 아니 무슨 악수를 하세요 이렇게. 손 잡아. 흔들어라. 40년, 5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데. 50년 만에. 아 이 집이거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김재동. 저 김재동인데 어머니. 천재잖아 천재. 아이고 왜 그랬어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집 좋은데. 집 너무 좋은데. 예? 네? 야 어머님이 저 아세요? 알지. 그 왜 대학 퀴즈. 대학 퀴즈. 대학 합격하는 자금 타는 거. 말입니다. 아그아 천재다. 야 이거 별명 좋은 거 들어가네요. 야 이거.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저요? 예, 저 군대 갔다 왔죠. 원래 제가 나이가 33입니다. 예. 어머나. 몇 살인지 아셨어요, 그럼? 뭐 한 20살밖에 안 되죠. 아이고 난 여기 사고 싶다. 아,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20살 천재동으로 사고 싶다. 난 내가 뭐 33살이야 미운 어리도 여기는 20살 천재동. 어, 어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들었죠, 들었죠. 누나 들었죠. 네. 아이 참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세 분이서 사세요 어머니? 예. 아 이렇게 세 분이서 어떻게 되세요? 우리 딸이래요. 아 친정 어머니. 친정 어머님 아버님 아 그러시구나. 연세가 90이거든. 어, 야 언니시 아 언니시면
아유, 그러자 혹시 이게 손가락이... 어디 가서 이제 내놓으려면 남자들 혹시 뭐... 아이고, 그래도 병원 나가시는 것도 보통 일 아니시겠어요? 굉장히 힘드시죠. 아침 10시 40분에 나갔다가 1시 차 띄우면 6시까지 기다렸다 그 차 타요. 겨울에는 6시 차 타고 여기 오면 깜깜하지. 깜깜하죠. 우리 할머니야. 아, 죽통에. 어? 아, 할머니야. 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사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의심이 안 들어요. 아무리 바빠도 내 몸으로 해줘야 돼. 내 뜻을 해줘야 돼.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머님 없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 죽었지. 네? 벌써 죽었어. 아산병원에서 다 오셔가지고 지금 다 진료 받으시기 기다리고 있어요 밑에서. 저희들이 아주 병원을 그냥 통째로 옮겨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약은 며칠 분 주실까? 약은 며칠 분. 두 군데 맞긴. 많이 들려 그럴게요 제가. 약 며칠 분 많이 들려 그럴게요. 이 천재동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머님이 지어주신 변명이니까 오해 없으시지만 저기요, 이 집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에서만. 딴 데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한번 꼭 그러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자, 그래서 아니요, 그 문제 푸실 때 아유, 어머니 됐어요. 이제 어머니 제발 보내주세요. 어머니 제발. 다음 주 할머니 손잡고 가셔야 되는데. 아이 뭐 소를 보고 왜 그렇게 소를 보고 왜 그렇게 놀래요? 깜짝 놀랐어요. 난 뭐 있다고. 들기 나온. 아이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집에 가서 내가 아니 가만히 봐. 내 뭐 해주고 있잖아. 이리 와서 이거 참 봐. 아니 아버지 이게 뭐? 아이 들어 봐. 아예 아빠도 좀. 아니 근데 이 얘기 하지 마 우여하고 내가 한 잔. 아버지 아버지 방송 중이다. 저도 술은 너무 좋아합니다만은 방송 좀 해치면. 아니 내 그래 참자지 뭐 아버지 이게 무슨 술입니까? 야 술인데 좀 해치면 자세 봐요. 요거는 저 컴퓨터 그래픽으로요. 콜라 잔으로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좀 어려운 작업이더라도 요거를 좀 까맣게, 길게 콜라로. 아니, 아버님 드시면 안 돼요. 왜? 아버님, 아니, 나는 괜찮아. 아버님 검사 받으셔야 돼요. 아니, 검사 안 받아, 나는. 아버님 검사 받으셔야 돼요. 아니, 검사 안 받아. 돼요. 아버님 검사. 왜? 나는 살만침 72살이니까 살만침 살고 오래 살아가지고 필요 없어 아들한테 고생만 했지. 아이고 무슨 말씀.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니까 아버지 저희들하고 약속하시고 손녀 같은 사람하고 손가락 다 끌고 와요. 안 돼. 1년에 두 번만. 아버지. 아버님 지금 모셔도 인물이 너무 좋으시죠. 아이고. 이남이 씨. 젊으셨죠? 그래. 이남이셨죠? 바람 많이 피웠어요. 아이 할머니 정말 많이 썩겠어요. 아이고 너무 너무 크게 놀라시고 웬만하면 이때까지 이런 반응을 보이시던 분이 아닌데 갑자기 갑자기 연구 표정이 나오네요. 술은 딱 욕하지 마시고 우리 청아 씨하고도 약속 하셔야 돼요. 아이고 잘하네. 약속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할머니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화났어.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아이고 운다. 큰일. 고마워요. 예. 나도 술. 앞으로 내가 다음 몇 개월은 내가 술 끊어보자. 끝까지 안 드신다는 말씀. 끝까지 안 드신다는 말씀 못 하시고. 아무도 잡사야 돼.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아니 또 뭐. 나가. 예. 빵이라도 이게 하나 다 사들었고. 가만히 있어봐. 탤런트들이 뭐 그렇게 하는 내가 저거 지금. 아버지 저희들 출연료가 다 나옵니다. 아 이래 나오더라도. 예. 하트마고 이리 봐봐. 나 자식 같은 사람들을 내가 참 여러 가지.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있는 내가 빵이라도 한 개 가다 배고플 때 사자 하시라고.
너 아니라면 나는 안 돼.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허리나 무릎 같은 것도 괜찮아요. 건강합니다. 다리 조금만 이쪽으로. 되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약간 지금 그 안개가 이렇게 쫙 있고 말이죠. 그리고 저쪽 일로 와보세요. 여기 서보세요. 여기 전봇대 거기 뒤로 거기 거기 서시고. 자 여러분 느낌표 특집 공포극장. 마을에는 누가 있는가. 네, 저걸로 공포극장 합시다. 됐습니다. 저게 훨씬 더 공포스러워요. 네, 저 교수님 너무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뭘요.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처음 그 발견된 고혈압 환자. 44명 중에서 8명을 찾아냈어요. 그분들에게 그 고혈압의 어떤 심각성, 네.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치료약과 앞으로 치료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 오늘 혹시 긴급한 수술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알려드려야 될 분들도 계시나요? 예. 박규자 씨라고 하는 66세 된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어, 전재동. 저 김재동인데요, 어머니. 전재잖아, 전재. 아이고, 왜 그랬어요, 어머니. 또 어머님 없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나를 죽었지. 예? 어떻게 죽었어. 허리 아래 허리뼈 중에서 맨 마지막 제 5번째 요추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심하게 손상된 5번째 요추. 이대로 방치할 경우 걸을 수 없게 된다. 앉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버지 앉으세요. 아버지 앉으세요. 어머니 진진 드셨어요? 네. 진진 드셨어요? 아 김치 예예예 제대로 먹었죠. 어머니 근데 네. 허리 쪽이 네. 허리 쪽 허리가 많이 편치 않으시잖아요. 물 적용하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가가지고요. 서울에 네. 서울에 올라가서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허리 사진 한번 더 쫙 한번 찍고요. 네. 찍고 네. 그다음에 치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되겠죠. 제가 너무 소마트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죠. 한 명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나는 못 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머니, 아버님 진지 준비하는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저희들이 다 또 알아서 해드릴게요. 어떻게든 알아서 어머니 안 계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신경 써드릴 거니까. 에이, 그거 안 그래도 돼.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겨둘까요? 남겨둘까? 우리 따님 편찮으시면 어머니, 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누가 돌봐드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어머니 허리 깨끗하게 낫게 해가지고. 그러면 네.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내놨는 건 둘째죠. 저기나 그러면 내가 절을 낼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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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 아이고 무슨 말씀? 예, 네. 그럼 저희들은 절 100번 드려야 되는데, 그죠? 자, 자, 자. 좀 쉬고, 울지 마시고. 아니 네? 아니. 네? 울지 마시고. 예? 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웃지 마시고. 어머니 웃어야지. 어머니 잘 웃잖아요. 그죠? 잘 웃잖아요.
쟤들 보고 웃어야지. 귀여워. 우리 잘 웃으시면. 쟤네 동네 그래서 나. 아이고 이지명, 이지명 어머 이거 절제 천재가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다음 정밀 검진을 위해 박 기자 할머니를 서울 아산병원으로 모셨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3일에 걸쳐 진행된 정밀 검진. 참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고맙다고 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보다가 오히려 저 우리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낫기나 하면 돼. 나서 그 좋아서 같이 이제 살다가 죽는데 원이 없지만.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인 모녀. 과연 박 기자 할머니의 정밀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 생소한 병, 근육이 약해지는 병인데 여기 척추를 지탱해주는 근육, 허리를 이렇게 펴주는 근육이 다 망가져서 지금 전혀 작동을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초기니까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고 또 망가진 근육의 힘을 찾게 하는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적절한 치료 같아요. 희귀병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재활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한 상태. 잠시도 집을 비울 수 없는 박 기자 할머니를 위해 꾸준한 운동으로 손상된 허리 근육을 복구할 수 있는 재활치료 방법이 처방되었다. 수술 안 해서 좋죠? 예? 수술할 줄 알고 좀 겁내셨죠? 네. 운동만 잘하면은 수술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의료 사각지대. 그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사라질 때까지 산 넘고 물 건너가 달려갑니다.